예, 지금부터 엔진엑스의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컴파일을 통해서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이 apt 캐시나 또는 윔과 같은 그 인스톨 매니저, 예, 패키지 매니저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설치를 쉽게 할수 있다거나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죠. 반대로 컴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컴파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의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난이도가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엔진엑스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좀더 깊게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도 엔진엑스에는 모듈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엑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일종의 플러그인과 같은 것들이 모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모듈은 컴파일을 통해서만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듈이 있다면 컴파일 과정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좀더 고급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컴파일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컴파일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컴파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걱정이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우선 엔진엑스를 컴파일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공식 문서에 간단하게 컴파일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컴파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엔진엑스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엔진엑스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 버전, 영어로는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하고요. 개발 버전, 디벨롭먼트 버전, 그리고 레거시 버전이 있습니다. 자, 안정 버전은 예,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면 이 안정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 그리고 개발 버전은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인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이 잘 동작할 것이라는 것을 엔진엑스에서 이 공식적으로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버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발 버전을 쓸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레거시 버전은 예전 버전의 엔진엑스가 레거시 버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안정 버전에 대한 설치가 권장이 되고 우리는 안정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엔진엑스의 이 홈페이지를 이동을 합니다. 자, 그중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거기서 자, 스테이블 버전에서 엔진엑스 1.4.0 현재 최신 버전이죠. 자, 요 버전을 저는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버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자, 쉘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저는 가상 머신에다가 이 우분투를 미리 설치해 놨고요. 그 우분투에 엔진엑스를 컴파일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cat 그리고 방금 제가 복사한 명령을 실행을 시그 URL을 붙여넣기 해서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tar -xvf 그리고 nginx tar.gzip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nginx가 이렇게 압축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에 엔진엑스의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엔진엑스를 실제로 파일을 컴파일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의존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존성이라는 것은 이 엔진엑스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엔진엑스가 동작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의존성의 문제죠. 그래서 엔진엑스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이 라이브러리는 첫 번째로는 PC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펄5에서 사용하는 정규 표현식 라이브러리인데요. 요것을 같이, 엔진엑스와 같이 컴파일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미리 설치해놔도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apt-get을 이용해서 PCRE를 설치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openSSL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HTTPS 모듈인 HTTP
SSL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OpenSSL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NGINX HTTP 지집 모듈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glib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요것들을 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것은 예, PCRE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 캠브리지 대학에서 제공하는 이 다운로드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요 주소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URL 링크가 되지 않으면 예, PCRE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최근 최신 버전을 찾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예, GZ로 끝나는 자, 여기 있는 요것을 오른쪽 클릭해서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wget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디렉토리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엑스의 디렉토리 안에다 받은 것이 아니라 엔진엑스 디렉토리 바깥쪽에다가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컴파일을 할 때 이 엔진엑스에게 이 PCRE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 엔진엑스가 내부적으로 예, PCRE도 같이 이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곳에다가 압축을 해제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운로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tar-xvf 그 다음에 PCRE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PCRE-8.32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PCRE의 소스 코드가 압축이 해제돼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OpenSSL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건데요. OpenSSL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이 OpenSSL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 중에 소스코드 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서 최신 버전을 예, 최신 버전 링크를 찾아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링크 주소를 복사하고 그리고 예,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와서 다시 자, 이것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죠.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tar-xvf openssl 엔터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glib을 예,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자,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Current Relea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압축 포맷에 따라서 제공되는 파일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예, ZIP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로 받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링크 주소를 복사하고 그리고 다시 홈 디렉토리로 와서 wget 붙여넣기를 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압축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unzip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unzip하고 glib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unzip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sudo apt-get install unzip해서 우분투에선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를 쓰신다면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예, 방법을 이용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unzip하면 보시는 것처럼 glib1.2.8이라고 한 디렉토리에 소스코드들의 압축이 해제돼서 위치하게 됩니다. 자, ls-al을 해보면 nginx1.04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openssl, pcre, 예, glib 이렇게 요 각각의 그 소스코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외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OX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모듈 중에는 여러분이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플래그 값만 바꿔주면, 옵션만 바꿔주게 되면 이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아예 외부의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그 소스 코드를 같이 컴파일 해야지만 설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을 드릴 것은 이 외부 모듈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엔진엑스에서 제공하는 엔진엑스의 외부 모듈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 기능을 통해서 엔진엑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third party modules라고 하는 페이지를 이동을 하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third party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걸 찾으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echo라고 하는 아주 가볍고 재미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한번 이 외부 모듈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echo를 뒤져서 여기 echo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걸 클릭해서 echo라는 이 라이브러리, 이 모듈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자, 다운로드라고 페이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 echo라고 하는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링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요걸 클릭해보시면 자, 지금 GitHub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요 GitHub에 요 태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 echo의 버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최신 버전, 제 위에 있는 0.4.5라고 하는 이 버전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기 ZIP라고 적혀 있는 링크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있는 요 소스 코드에 대한 링크를 얻어낸 거죠. 자, 그리고 wget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고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것은 자, 여기 있는 v0.45.zip라는 파일이기 때문에 unzip 그리고 v0.45.zip를 해서 압축을 풀면 보시는 것처럼 echo nginx 모듈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이 echo라고 하는 모듈의 소스 코드가 위치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엔진엑스가 구동할 때 이 두 가지의 프로세스로 구동이 됩니다. 하나는 마스터 프로세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작업자 프로세스, 영어로는 워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마스터 프로세스는 자, 여기 여러분이 psaux, 그랩, 그리고 엔진엑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엔진엑스가 구동되어 있다면 지금은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구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검색이 될 겁니다. 물론 워커 프로세스는 더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마스터 프로세스는 자,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루트의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이유는 보통 운영체제에서 1024 포트 이하의 포트의 경우에는 이 루트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스터 프로세스는 바로 루트 권한으로 그 1024 밑에 있는 포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는 놈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워커 프로세스가 하는 것인데 워커 프로세스는 이 루트 계정으로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예, 일반 계정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이 계정은 여러분이 추가할 사용자이고요. 이 사용자는 일반적인 사용자처럼 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아서 좀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현재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cat etc 패스워드 그리고 cut이라는 명령을 조합해서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머신에 만들어져 있는 사용자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전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어서 저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따따따 데이터라는 이름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예,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자, 만약에 우분투를 쓰신다면 두 번째 있는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우분투가 아니라 다른 머신, 다른 리눅스 머신을 쓴다면 첫 번째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분투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user add는 사용자를 추가한다는 뜻이고요. --shell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요 노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자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를 만드는데 그 사용자는 이 쉘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따따따 데이터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2를 입력 2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은 없으면 예, 그냥 따따따 데이터라고 하면 되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2를 뒤에다 붙인 겁니다. 자 이거는 sudo로 실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명령을 이용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따따따 마이너스 데이터 2라고 하는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sudo su 따따따 마이너스 데이터 2라고 입력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his account is currently not available 이라고 뜨죠. 즉 쉘로 접근할 수 없는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따따 마이너스 데이터라고 하는 사용자를 예,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컴파일을 하고 또 인스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